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탑포커스 곽경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주 LG입니다. KB증권 정동익 안유동 연구원은 오늘 주 LG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13.3%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대비 30%의 상승 여력을 확보해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현재 주 LG의 시가총액은 분할 관련 거래정지 전인 4월 28일 대비 72.1%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분할된 LX홀딩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해도 16.6조원으로 분할 전 21.8조원 대비 75.9%에 불과한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2.8%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지수 대비로는 26.2%나 언더퍼포먼한 것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러한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이들 연구원은 판단했는데요. 거래 재개 이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B는 0.7배로 하락했고 배당 수익률은 2.8%까지 상승해 밸류에이션 및 배당 투자 메리트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부 계열사의 주가 부진 및 LG그룹과 LX그룹 대주주 간 지분 교환 예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됐으나 이러한 우려는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LG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상승한 1조 8,795억 원, 영업이익은 66.7% 오른 5,98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